여러분, 마지막 증권다리 휴일 잘 쉬셨습니까? 10월 10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새벽이죠.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WGBI, 이게 이제 세계 국채지수라는 건데, 이 세계 국채지수라는 거는 선진국 국채클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는 이제 우리 국채, 한국 국채가 이제 글로벌 국채 수준, 글로벌 이제 좀 굉장히 우량한 채권 대열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80조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국채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 지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대략 한 3조 달러 정도, 3조 원이 아니라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자금이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MSCI 지수 뭐 편입되면 우리 최근에 이제 일부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돈이 뭐 몇천억이 들어오네 마네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이 개별 종목하고는 이제 단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돈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대략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채가 이제 대략 연 한 80조 원 정도치 이제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받아주는 데가 드물게 되면 국채 금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나라가 나중에 국가에서 이를테면 이제 이자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국채를 사주려고 하는 돈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금리를 더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져야 되는 이제 이를테면 부담이 빚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를 조달해서 자금을 많이 땡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금 조달 금리도 떨어지니까 이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한 1조에서 1조 1천억 정도의 우리 기업들의 회사채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그거는 기업들의 이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편입 시기가 당장 뭐 다음 달 이런 게 아닙니다. 내년 11월로 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같지는 않고요. 오늘 아마 이 얘기들을 이데일리 TV에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마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연금 얘기 좀 해보죠. 10월 달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보유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비중을 늘린 종목들보다는 비중을 줄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좀 걸리는 대목이기도 하고 뭐 국민연금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수익률이 더 기대가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랑 금융 쪽을 담았다라는 이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고요. 표에서 좀 보시면 이제 이 바이오주 쪽을 좀 이데일리 이제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표로 만들어 놨는데 대웅제약이 10.03%, 10.59%로 0.47% 포인트. 제일 첫 번째 머리에 있는 HK이노네인이 지분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6.25에서 7.28이니까 거의 1% 늘은 거. 1%가 좀 더 늘었죠. 그리고 나머지 지아이노베이션, 뷰노, 리가켄바이오, JW중해제약, 그다음 한미약품까지 바이오주들을 좀 담았는데 특이한 거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계속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끄러운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저렇게 좀 시끄럽고 논란이 있는 회사 굳이 더 지분을 늘렸을까 싶은데 이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문제는 결국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문제고 그 문제가 결국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이 국산 비만약 치료제 중에서는 선두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약품이 뭔가 지금 전 세계 대세인 비만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미약품의 지분을 10.06%, 10.08% 많이 늘린 건 아닌데 늘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지주하고
삼성카드 두 군데를 이제 비중을 늘린 게 눈에 띄는데요. 한국금융지주는 꽤 많이 늘렸습니다. 8.71%를 9.73%니까 1%가 넘게 늘렸고요. 삼성카드는 또 5.0%, 6.02%, 1%포인트가 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이렇게 크게 늘린 이유도 역시 한국금융지주는 밸류업에 포함된 측면도 있고 삼성카드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두 회사가 모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 영업이 호전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금융주 두 종목의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을 늘린 이유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BK가 선수를 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개 매수가 더 안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11일 날 이제 이 그 고려아연의 주가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표에서 보시는 거 한번 보죠. 고려아연은 55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77만 원대까지 갔죠. 공개 매수 가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83만 원이고 영풍정밀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9,3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3,800원까지 올랐으니까 261% 나왔으니까 올렸으니까 3배가 훨 넘게 오른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어제 전까지의 상황은 계속해서 공개 매수가를 이제 또 올릴 것이다라는 거였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올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쩐의 전쟁이 더 극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일단 MBK가 손을 뗀 거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너네들 지켜보고 있어라고 경고음을 냈던 거 이걸 좀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고려한 측이 기관 투자들한테는 좀 더 고려한 측의 편보다는 MBK 측으로 가는 게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한 10%포인트 정도 기관 투자들 특히 입장에서는 낫다라는 그런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뭐 배임 얘기니 승자의 조준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MBK 측에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판세가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지지 여론 같은 게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런 판단을 MBK 측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결국 이제 완전히 최인범 회장 측으로 이제 공이 넘어간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과연 여기서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릴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담을 안고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번 주말까지 좀 이어질 거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제 싸움을 멈출 것이냐, 이 상태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싸움을 멈출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최 회장 제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파킹 ETF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시장의 대기성 그 자금 뭐 상품 많이 얘기되는 게 MMF 그다음에 CMA 이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뭐 고객 예탁금은 이제 빠지게 이거는 뭐 크게 금리를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상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요즘엔 파킹 ETF가 되게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파킹 ETF가 CMA나 MMF보다 저도 한번 이 시간에 뉴스 브리핑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도 한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더 높더라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1%포인트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면서 비슷한 어떤 이렇게 대기성, 주식시장 근처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면 뭐 저 같아도 이 파킹 ETF에 돈을 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파킹 ETF가 그러면 MF나 CMA처럼 정말 원금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상품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이 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CD 금리에 연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단기 채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CD 금리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담아두는 거고 그걸 이제 일할 계산을 하는 복리 개념으로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한 거는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왜 파킹 ETF 이렇게 뭉칫돈이 가느냐, 불안한 거죠.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고요. 사실 딱히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 섹터도 좀 눈에 띄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경착륙,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든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은 투자했던 분들은 일단 현금화를 일부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시장에 들어오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단은 좀 대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어떤 시장의 심리, 불안 심리가 결국은 이렇게 파킹 ETF 같은 대기성 상품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